광산 갱렛으로 인한 중금속 오염을 줄이기 위해 수질 정화 시설이 가동되고 있지만 불안과 우려를 없애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주민 건강조사도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하면서 도내에도 주말 동안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해시에서도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추진돼 오는 12월 건립을 목표로 성금 모금 운동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군부대 해체와 이전으로 동해 접경 지역이 위기에 직면했지만 대책이 겉돌면서 주민들의 답답함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 삼척시 가곡면 폐금속광산 주변에 중금속 오염 실태를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같은 중금속 오염을 줄이기 위해 이 지역의 수질 정화 시설이 지어졌지만 주민 불안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입니다. 삼척시 가곡면에 지어진 폐광산 갱내수 정화 시설입니다. 올해 초부터 인근의 아연광산에서 나오는 갱내수를 하루 평균 천여 톤가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의 평균 강수량을 감안해 하루 최대 8천 톤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태풍과 장마 때마다 계곡물이 불어나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면 시설 용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루사 매미를 경우를 보나 호우 때나 장마 때를 보더라도 항상 그 예측하지 못한 그 수량들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수질 정화 시설을 했지만은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 용량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이에 대해 광해관리공단은 정화시설로 들어오는 갱내수와 섞이는 계곡물의 유입을 줄이는 공사를 벌이고 있어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기상이변까지 예측해 정화시설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며 관련법도 예상치 못한 폭우 때에는 그냥 방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갱내수 처리 용량을 넘으면 중금속 오염물이 하천 하류로 그냥 흘려보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사후 조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바이패스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이게 관리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것이 퇴적물에 축적됐을 경우에는 이것들을 좀 긁어내서. 폐금속 광산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의 철저한 광해 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이렇게 폐광산 인근의 하천과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되면서 가장 걱정되는 건 주민들의 건강입니다. 관계기관이 건강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조사 방식과 사후 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MBC 강원영동 취재진이 입수한 삼척시 가곡면 주민들의 건강조사 결과 자료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09년에 이어 2017년에 주민 40명가량을 건강조사했고 지난해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1차 조사에서 주민들의 평균 체내 비소 농도가 다른 폐광 지역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차에서는 비소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산물 섭취를 조절해 비소 농도가 1차 때보다 낮아져 일반인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어떤 해산물을 섭취했는지를 파악하는 등 조사 과정이 엄밀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지적합니다. 해산물에 대한 농도도 파악을 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들이 단지 해물에 의해서의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더욱이 지난 건강조사는 MBC 강원영동이 3년 전 의료기관과 함께 실시한 조사에서 상당수 주민들의 체내 중금속 농도가 일반인보다 높다는 결과를 보고 추진한 겁니다. 이마저도 폐광산 인근 주민 150여 명 가운데 4분의 1 정도만 표본 조사하면서 주민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부 농경지와 지하수의 중금속 오염이 확인돼 주민 건강을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이후 대책은 없습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최근 폐광산 인근 농경지의 중금속 오염 여부를 다시 조사했는데 1급 발암물질인 비소 농도가 기준치보다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그 관련돼 있는 어떤 기관들이 어떤 정확하게 안 해준다 이러면 이 마을은 끝까지 이거를 걱정스러운 일을 안고 가야 될 어떤 그런 스트레스 같은 걸 안고 살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중금속 중독에 노출된 주민들에게 폐금속 광산은 끝나지 않은 공포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북상하고 있는 제13호 태풍 링링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강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하면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도내 전 지역에 초속 25에서 3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중부 해상에선 5m 안팎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장과 건물 등의 시설물 파손과 수확기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동해시에서도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추진됩니다. 동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 출범준비위원회는 오늘 동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 바로 알기와 나라 사랑의 실천으로 동해 지역에도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출범준비위원회는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 10일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는 것이 목표라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군부대 해체와 이전으로 도내 접경 지역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대책이 겉돌면서 주민들의 답답함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부대 해체로 인한 접경 지역 위기, 대책을 찾기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국방개혁의 주체는 여전히 국방부고 웬만한 정책은 군사 기밀이어서 공개도 제대로 안 된 채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에서 유휴부지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어떤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여기에 영향을 미칠까 봐 지금 기밀로 다 갖고 그 저희한테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밀이라고 해도 강원도가 이 사안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강원도와 지상작전사령부가 1년에 두 번 상생협의회를 하고 국방부 협력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을 전혀 몰랐냐는 겁니다. 국방부 협력관, 이분들은요. 이분들이 도여와 있는 이유가 국방부의 정책과 강원도의 정책을 갖다가 연계시키는 브릿지역 아닙니까? 당장 올해 말 부대가 해체되는 양구 지역의 경우 지역 상경기 붕괴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대책 마련할 시간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말쯤 돼야 접경 지역 지원 대책이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9월 말에 이제 그 어느 정도 확정이고 10월 말까지는 전체 확정을 지금. 지금까지 나온 대책은 접경 지역 피해 지원 전담 조직 구성, 접경 지역 농축 수산물 군납 의무화 방안 마련, 유휴부지 무상 양여 작업 등입니다. 하지만 전담 조직 구성 등 정책 외에 강원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 많지 않은 한계가 여전합니다. 오늘 화천에서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27사단 해체에 반대하는 반대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생존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겉도는 접경지역 지원정책.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희생을 강요당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답답한 마음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평창 백일홍 축제가 오늘 개막했고 메밀꽃밭에서 펼쳐지는 효성문화제도 내일 시작됩니다. 그런데 반갑지 않은 태풍 소식에 정성스럽게 가꾼 꽃밭들이 망가지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 강변에 백만송이 백일홍 꽃밭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빨갛고 노랗고 또 하얗고 저마다 고운 빛깔을 뽐냅니다. 가족 친구들과 꽃밭을 찾은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일단 더 화려한 것 같고요.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는 게 너무 정열적인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이 됐던 봉평에는 하얀 메밀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하얀 꽃밭에서 오솔길을 걷고 또 깡통 열차도 타며 어린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저희가 소설에서 봤던 그 이효석 씨의 그 소금을 뿌려놓은 듯한 그런 아름다운 하얀 꽃들이 너무 예쁘고 저희 소녀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런데 개막과 함께 찾아온 태풍이 걱정입니다. 우선 뗏목 체험과 섭다리 등 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일부 프로그램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야외에서 열리는 공연도 기상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걱정은 축제가 열흘가량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잘 가꿔놓은 꽃밭이 이번 태풍으로 망가지진 않을까 하는 겁니다. 축제위원회는 방문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세부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태풍이
이라는 것이 이제 오겠지만 그 시간만 지나면은 충분하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풍으로 시작은 어수선해졌지만 추석 연휴까지 계속되는 축제가 끝까지 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모두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공약과 정책 검증이 아닌 경마식 선거 보도는 특히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역방송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역방송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라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된 선거 보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운동원들의 유세 모습, 재래시장에서 유권자를 만나는 후보자의 모습, 선거철 뉴스의 가장 흔한 장면입니다. 후보자 동정을 따라가거나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모든 후보 공약을 나열해주거나 특히 지역방송의 경우 예산과 인력 부족 탓에 경마식, 나열식 선거보도에 머물면서 유권자들이 선거보도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공약을 검증한다고 하는데 공약이 과연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기자 출입처 기자 한 명이 MBC 경남이 진행한 지난 4.3 창원 보궐선거 개표 방송입니다.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4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 방송은 기자 3명이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했는데 최대 접속자 수가 19,000명, 누적 37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방송에서 보궐선거 이슈를 메인 뉴스에서만 다루고 자막 중계만 하자 자세한 개표 현황이 궁금한 시민들이 관심을 보인 겁니다. 이런 새로운 시도를 포함해 지역방송이 활로를 찾기 위해선 선거 보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의 새로운 활로로 유튜브 콘텐츠 실시간 중계를 활용한 개표 방송, 또 이 밖에 다양한 선거 어떤 그 뉴스를 전달할 때 제한된 분량을 좀 더 많은 어떤 시간으로 보도하려면은 현재 기계적 형평성과 정치적 중립성만을 강조하는 현행 선거 보도 심의 규정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사 자율심의를 확대, 적극적인 선거방송을 유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 제도 하에서 이 선거방송 심의, 그 단적인 예를 들면 선거방송 심의를 어떻게 구성해서 끌고 나가야 될 것이냐는 정치권이라든가 시민사회라든가 현업이라든가 같이 좀 의견을 모아서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해내야 된다고. 지역방송이 선거 보도를 얼마나 충실히 취재, 보도하느냐는 지역사회 민주주의 성숙도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방송의 고민과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고성 DMZ 평화의 길 운영이 추석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고성군은 추석 연휴 기간 관광객이 몰려 통일전망대 일원의 주차난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평화의 길 AB 코스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말 처음 개장한 고성 DMZ 평화의 길은 지난달부터는 단체 관람과 탐방 예약자 결혼 시 현장 방문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